한동훈 대표 네. 뭐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. 당의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당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야당과 싸워야 될 때 이런 문제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네.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돈된 워딩으로 그렇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까우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. 한동훈 대표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없습니다.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는 대로 저희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대신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참모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옆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뭐 격앙된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한 대표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대표께서 당내에서 진상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러저런 전후 사정 본인이 알아보고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죠. 지금 국회가 정기국회 중입니다. 예산도 빨리 심사해서 결정을 내야 되는 예산이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? 우리 장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? 그게 여야간 예산 때문에 갈등 많고 주요 쟁점 법안들 또 세법들 민생에 관계되는 법안들이 많아요. 저는 빨리 여당이나 야당이나 사법 문제에 너무 관심 기울여가면서 서로 상대방이 잘못되어 갖고 내가 이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장해찬 최후 같은 분이 한동훈 말이 길다. 썼냐 안 썼냐 그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. 가족들이 썼어 안 썼어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잖아요. 예. 근데 이거를 3주간 넘도록 대답을 못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이 국민의힘 아수라장의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천하의 한동훈이 말이 왜 이렇게 깁니까? 그래서 썼어 안 썼어. 썼냐고요 가족들이. 만약에 가족이다라면 딱 사과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지.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탄핵을 부르는데 분열이요. 민당이 초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자중진을 분열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정치적 상황으로 갈까 봐 대단히 두렵습니다. 대표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네. 좀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끊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어요.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네. 이게 키워지면 대표한테 결코 좋은 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한동훈 대표가 이걸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한 달째 시간을 끌면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혼선만 초래하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만 남겨두고 이런 와중에 일부 친한계에서는 적절한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대놓고 대통령 비난 글 좀 쓰면 안 되냐. 욕한 거 12건밖에 없다.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니까 보수 내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모두 지지해야만 하는 분들한테 혼란과 굉장히 동요를 일으키는 겁니다. 지금 수위가 높은 것들은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쓴 글들인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밝혀진 것 같고요. 네. 그럼 가족들 명의의 글들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정도의 글이 있냐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주진우 의원이 여러 가지 댓글들이나 그 게시글들을 분석해서 밝힌 내용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가족들까지 끌어들일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된 것은 결국은 정치의 영역에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. 대표나 대표의 가족들이 같은 정부 여당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네. 그런 해결 방식보다는 저는 어떻게든 정치적인 해결 방식이 필요하고 또 설령 어떤 글이 있든 그걸 누가 작성을 했든 네. 좀 당대표에 관해서 주변에서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당의 단합을 깨치고 화합을 깨치고 지금 야당과 싸워야 될 힘을 여기에 낭비하는 것이 좋은 정치냐? 저는 절대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